그럼 이제 클럽 샌드위치에 들어갈 이제 런치 메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페스트라미. 요게 아주 맛있어요, 이 페스트라미. 그리고 그 다음이 뭐그 유명한 로스 비프. 네, 이게 이제 로스 비프 런치 메뉴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메이플 허니 터키, 메이플 허니 터키 런치 및 그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버지니아 햄입니다. 저게 이제 버지니아 햄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번에 만들 이제 그 보여드릴 그 클럽 샌드위치에 필요한 런치 및만 이제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비싸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만드는 그 과정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조금은 색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새로운 그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은 건강에도 좋고 또 맛도 좋고 또 누구한테 그 손님이 와서 이렇게 만들어내도 아마 손색이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샌드위치에 들어갈 치즈. 뭐 기본적으로 이건 아메리칸 치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핫 할로피노 치즈입니다. 이게 약간 매운 치즈, 할로피노 치즈. 그 다음에 요거는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따연용이에요. 그래서 모짜렐라 치즈. 그다음에 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파졌는데 이렇게 생긴 건 요래요. 여기에 뭐냐면은 몬테렐리 잭 치즈 리듀스 팻. 이것도 또그 팻이 리듀스 된 겁니다. 이제 요것이 네 종류의 치즈가 네 종류의 밑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니언 그다음에 로메인 레터스 이렇게 이제 채소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 볼 테니까 뭐 한번 이제 구경하시고 한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클럽 샌드위치는 그 빵이 약간 토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토스트기에다 이제 토스트를 잠깐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버터나 이제 마가린을 발라서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이제 약간 이제 토스트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어서 클럽 샌드위치를 만들 겁니다. 그 이제 프렌치 토스트는 뭐냐면 이제 브렛에 이렇게 계란을 입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그냥 계란만 입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계란을 여기다 이제 풀어서 거기다 이제 마늘가루 이제 가릭 파우더하고 그다음에 어니언 파우더. 그래서 이제 그 가릭 이제 마늘하고 양파 가루를 섞어서 이제 좀더그 계란 이제 그 에그를 풀었어도 이제 조금 더 거기에 영양이 더 첨가되게 이제 그냥 에그보다는 이제 두 가지 그 파우더를 섞어주면은 영양적으로나 뭐 건강적으로나 다이어트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늘하고 양파를 선호하는데 저는 싸고 생명력이 길고 영양이 제일 많은 것이 저는 양파하고 마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늘하고 양파를 정말 사랑하고 제일 애용합니다.
한 3분의 1 스푼, 3분의 1 스푼 정도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니언 파우더도 똑같이 한 3분의 1 스푼 정도를 넣습니다. 저는 젓가락으로 지어야 더잘 풀려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굴소스 항상 제가 또 이용하는 것 중에 어떤 그뭐 미혼이나 뭐나 이런 거보다도 저는 이 굴소스로 간도 맞추고 또 맛도 풍부하게 합니다. 저는 굴소스를 또 이제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방송이 모든 게다 철저히 준비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면은 이게 참 모든 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게 급작스럽게 하려니까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방송이 제대로 나갈지. 이제 어니언 가루하고 그 가리 그냥 마늘 가루를 섞어서 저는 이렇게 이제 섞어서 혼합을 해주는데 계란 3알 이제 3알을 이제 풀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빵이 3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3쪽을 갖다 이제 프렌치 토스트를 하기 위해서 3알을 풀고 이제 이 프라이팬에다가 이제 부쳐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리브 오일을 좀 집어넣고 저는 이제 항상 올리브 오일을 이제 선호하는데 뭐 올리브 오일은 몸에 좋은 거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계란을 풀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되게 이게 너무 이제 뜨거운 불에 하면은 금세 타요. 또 올리브는 이제 발화점이 그 그러니까 조금만 열이 좀 뜨거워도 금세 그 저기 기름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퓨어를 쓰는 거예요. 올리브도 이제 버진 아일랜드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버진 아일랜드는 그냥 생으로 잡수실 때 지금 이제 샐러드 같은 데 쳐서 잡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요리하는 데는 저거를 하셔야 돼요. 퓨어 버진 아일랜드 그냥 뭐 퓨어 버진 아일랜드냐 아니라 퓨어 just pure.
그러면 이제 골고루 이렇게 되죠? 네, 골고루 묻은 다음에 다시 뒤집어 줍니다. 바로. 뒤집어 주고, 여기 할 때까지. 그전에는 뭐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요새들은 이제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편하게. 그리고 이제 막그 우리 미국 사람들은 그 어니언이나 그 가릭, 그러니까 양파나 마늘을 잘안 먹는 이유가 이제 냄새가 나서 이제 잘안 먹는다고 하는데, 원래 이 어니언이나 양파는 익혀주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루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익으면서 냄새가 안 나요. 이제 플레이버를 만나고. 근데 미국 사람도 사실 뭐 게아릭 브렛 좋아하죠. 그 마늘 브렛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골든 브라운으로 이제 그 프렌치 토스트가 잘 돼요. 뭐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이렇게 스패츌러로 잘라주시라고. 그래서 뭐빵 위에다 다시 얹혀도 되고, 뭐 하면은 잡셔도 되고. 이거 뭐 깔끔하고 뭐 멋있고 깨끗하게 하자는 거 아니야? 그 집에서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니까 음식 만드는데 깨끗하고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음식을 만들다 보면 자연이 이제 지저분하게 지고 이제 자연이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맛있게 맛에만 신경 쓰시면 돼. 네. 제 생각에는 이제 토스트 다된것 같아요. 네, 아주 색깔 아주 좋게 잘 익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먹어도 뭐 훌륭한 원래 뭐 프렌치 토스트 육적인데. 근데 오늘은 클럽 샌드위치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거 면을 고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쁜 면이 바깥쪽으로. 왜냐면 안쪽에는 어차피 그 이제 마요네즈라든가 이제 소스를 바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쁜 면이 바깥쪽으로 이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면을 고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으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소스를 발라고 또 이제 고기를 얹고 치즈를 얹고 채소를 얹고 이제 크롭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 그 허니 머스타드 소스를 이제 발릴 거예요. 근데 이 드레싱, 근데 이 허니 머스터 그이 드레싱이 이제 다이어트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또 다이어트용 그 마요네즈를 조금 더 섞어가지고 더 고소한 맛이 나게끔 제가 이제 바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건강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살찔까 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슈퍼마켓 그 가면은 고급 데일리 파는 데 가면은 다이어트 그 마요네즈도 있고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이 들어간 마요네즈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다이어트용으로 만든 그 골멧 그 많은 드레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발라서 잡수기 바랍니다. 뭐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공식적인 드레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몸에 좋은 내 드레싱 한 두세 가지를 이제 골라서 사서 바르시면 되고 런치밑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미국 그 클럽 샌드위치에는 베이컨, 햄, 그다음에 이제 터키, 도마도, 레일, 이제 레터스, 그리고 이제 뭐 체다 치즈, 이제 뭐 아메리칸 치즈 이렇게 몇 가지가 들어가요. 근데 그걸 꼭 우리가 그걸 따를 필요는 없고 치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즈,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런치밑 사셔가지고 콤비네이션으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잡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기본이 이렇다 하는 걸, 그리고 이제 이름이, 예, 이 샘무치 이름이 이렇다 하는 걸 갖다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이어트용 라이트 이렇게 저 허니 머스타드 소스하고 마요네즈니까 많이 발리셔도 괜찮아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는 이게 이제 야미 소스인데 예, 원래 야미 소스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드레싱을 마요네즈하고 복합해서 만든 건데 저는 이제 타우전 아일랜드하고 머스타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이어트 이제 마요네즈 이걸 이제 섞어서 제가 이 야미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 가지 소스를 이렇게 해서 콤비네이션해서 잡수시면은 그냥 마요네즈만 발라가지고 이제 잡수시는 것보다 훨씬 맛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예, 머스타드를 발라주세요. 머스타드가 왜냐면 머스타드가 뇌 건강에 좋답니다. 예, 뇌 건강에 좋다니까 예, 머스타드를 이제 발라주시면 그래서 그 머스타드를 많이 먹는 그 그러니까 카레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는 그 인도 사람들이라든가 파키스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뇌질환 환자가 그렇게 많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다른 나라보다 좀 적다는 거죠. 왜그 사람들은 이제 카레를 주식으로 먹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우리 독자분들에게 카레 많이 잡숫기를 권합니다. 그 치매 예방에 좋고, 그다음에 그뇌 건강에 좋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뇌가 나빠지면은 여러 가지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뭐 입에 그뭐 맞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그러니까 마요네즈라든가 다른 맛있는 소스하고 섞어서 드세요. 그러니까 맛없는 거 그거만 잡수시면은 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섞어서 이렇게 먹으면은 맛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소스를 제가 다 발라줬습니다. 이제 발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치즈들을 얹죠. 이제 치즈는
예,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메리칸, 예, 아메리칸 치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할로피뇨 아니 그 아까 말한 그 이름도 나는 그 외우기 힘든데 그 치즈 자체를 모니테리 잭 치즈랍니다. 모니테리 잭 치즈니까 이것도 리듀스 팻이에요. 이제 기름 이게 리듀스 팻이라는 거는 다이어트용이라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 치즈를 또 많으니까 뭐 듬뿍 드셔도 돼요. 뭐 이렇게 두 장씩 들어가도 되고 세장 들어가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는 요게 이제 할로피노 치즈인데 이게 조금 매콤한 거 할로피노 우리 고추 있잖아요. 예, 고추 이제 할로피노 치즈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또 하나 모짜렐라 치즈가 있습니다. 이게 모짜렐라 치즈가 있으니까 요거를 한 번씩 더 넣어주세요. 치즈 뭐 치즈가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잡수시라고. 요거는 내가 이따가 저거 안 들어 이게 이렇게 하면은 충분할 거예요. 이제 충분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런치밋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이제 런치밋을 얹혀줍니다. 예, 런치밋을 이제 듬뿍, 예, 듬뿍. 이렇게 해서 런치밋 이제 듬뿍. 왜, 뭐, 샌드위치라는 게 사실 뭐, 런치밋 고기 맛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도메이도를 하나 넣어주세요. 예, 도메이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얹히세요. 다음번에 빵을. 예. 이제 빵을 얹히면 되는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저기 했던 식으로, 요거를 이제 그냥 바로 넣으면은 빵이 젖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요렇게, 예. 요렇게 해서, 이제 보자. 어느 쪽이, 여기가 됐나? 오케이. 요렇게 해서 얹혀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색깔, 예. 요거가 이제 뭐냐면, 저거예요. 터키. 예? 터키 및또 이제 잘라서 예? 이렇게. 이렇게 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채소, 레터스 넣어줘서 이제 넣어주시고, 이제 이걸 레터스 넣으실 때 보통 저기 장사할 때는 이제 손이 깨끗하게 씻고 요걸 한번 탁 쳐줍니다. 쳐주면 이제 이렇게 얹히기가 좋아져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런치밋 또그 다음에 세컨 런치밋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로스비프예요. 이제 로스비프를 요것도 이제 로스비프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 로스비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어니언 아까 어니언이 있었는데 어니언을 조금 이렇게 가로로 놓으세요.
이제 이게 나중에 왜 가로로 넣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반으로 자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막 흐트러지죠. 근데 가로로 놓으면은 이제 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밑, 이제 마지막 밑가 있죠. 마지막 밑을 이제 상처를 한번더 놔주시고, 얇게. 상처가 좋은 거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마지막 밑 파스트라미.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파스트라미 제일 좋아하는데,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파스트라미에서.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빵을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올리시고, 조금 더, 이렇게 올리시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제 꼬치기를 꽂아야 돼요. 꼬치기를 꽂아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막대기를 꽂습니다.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를 거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제 중간에다가 딱 이제 꽂습니다. 이것도 이쪽에서 중간쯤에 쫙 꽂습니다. 꽂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칼로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를 거예요. 이제. 예, 이것을 가지고 이제 대각선으로 이제 자를 겁니다. 죄송합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자르면 아마 멋있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으시고, 이걸 콱 찔러 놓으세요. 더 이렇게 찔러 놓은 다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놓으시면 돼. 이렇게 놓으시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좀 놓고, 그다음에 이것도 더쪽확 찔러지게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놓으시면 이제 클럽 샌드위치가 됐어요. 됐는데 이거를 갖다 이제 모양을 제가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지금 이제 요거를 제가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얹히려고 로맨 레터스 잎으로 요렇게 제가 이제 밑바탕을 깔았습니다. 요렇게 여기 다 모이게끔 끝부분을 조금씩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다가 이렇게 저기한 잎사귀로 저렇게 좀 놓으시고,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쇠뭇지 만든 거를 하나씩 옮겨 놓으시면 돼. 이쪽하면 이쪽으로 묶으니까, 조금 무거운 쪽이 이쪽으로 쓰러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놓으시고, 또저 찔러 놓으시라고 이렇게 찔러 놓으시면 돼. 이렇게 해서
이쪽 면이 조금 더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쪽 면이 더 무거운 쪽을 이쪽으로 놓으셔서 놓으시면은 안 쓰러져요, 뒤로. 그래서 이렇게 써서 이제 요거는 프렌치 토스트를 해가지고 크롭 샌드위치를 만든 거예요. 다음에는 요번 이제 여기다 이제 네 조각을 더 넣을 건데, 요거는 요 프렌치 토스트 안 하고 그냥 이제 마주린으로 그냥 토스트를 이제 샌드위치 빵을 토스트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시중에 팔고 있는 그런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서 이제 두 조각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놓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한번 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